있는데 그 꼴이 뭐야? 그러게. 거짓말이지. 뭐가? 한 명 더 있다는 게 무슨 얘기야? 말 그대로야. 내가 알기론 권지숙이하고 유종수밖에 없었는데. 어차피 공소시효도 지난 마당에 그냥 속 시원하게 털어놔. 뭘 되돌아놓는 머리싸움이야. 난 니놈하고 머리싸움 하지 않아.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니놈은 몸을 쓰는 타입이지 머리 쓰는 타입이 아니야. 그나마 몸도 못 쓰는 절름발이 늙은이가 할 얘기는 아니지. 참 안 됐어.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치사하게 여자 입을 테이프로 막고 말이야. 왜? 내가 너무 전곡을 찔렀나? 아니, 고마워서. 테이프란 말에 이성업이 반응했어. 과거 사건에서 보이지 않았던 유일하게 달라진 범행 수법. 뭐가 고마운데? 직접 알아봐. 맨날 묻지 말고. 머리 뜻은 뭐해? 아, 구청 간담회 이상하게 왔길래 혹시 비는 시간이 있나 분단위로 쪼개봤는데요. 화장실 가느라 10분 비는 것 빼곤 3시간 내내 자리에 있었던 걸로 확인됐어요. 그 10분 동선도 구청 CCTV에 다 남아있고 어차피 그 시간 동안 건축 집까지 가는 건 불가능해요. 예상 알바에 확실합니다. 형사 양반, 나 이제 나갈랍니다.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은 아리바이 증거 다 확인했겠다 싶었어. 명세의 근처 경찰인데 그 정도는 했겠지. 이성학 씨, 아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된다니까요. 온다가 나 인사를 해야지. 한바탕 잘 놀다 갑니다. 늙었다고 이제 나한테 말 걸어준 사람도 없고 종종 불러줘. 당신이 범인이 아니라면 누구야? 누군지 아는 거야? 알지. 그놈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지. 아 그러니까 그게 대체 누굽니까? 그놈도 참. 내가 하는 건 모든 걸 다 따라하고 싶었는가 봐.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고? 내가 그놈 얘기를 왜 해야 돼? 말한다고 나한테 득된 게 없잖아! 거기서 뭐 날 잘 놀게 해줬으니까 한 가지 말해줄게. 내가 계속 말했지 한 년 더 있다고. 내가 그놈이란 말이야. 그년까지 죽이고 끝낼 거야. 그래야 확실하지.